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화장지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모나리자가 어제 시장에서 9% 가까이 상승하면서 3,9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나리자의 급등 요인은 무엇일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의 투자 의견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임순재 대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위생용품의 원자재인 펄프와 폐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인상을 하면 제품 가격 또한 인상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5월 초까지 유지를 하기로 하면서요. 마스크 소비 역시 계속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자, 다음은 김민수 대표의 의견입니다. 김민수 대표는 실제 기업 가치에 비해서 다소 고평가된 면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며칠간 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요. 최근 발표된 기술력 평가에 따르면 기업 가치 추정이 고평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제 가치와 실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마스크 관련주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모나리자와 나란히 휴지와 위생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깨끗한 나라 6.75% 상승을 했고요. 레몬은 4.40%, 또 JW중해제약은 2.3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최근 이렇게 마스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요. 모나리자의 전망에 대해서는 고려할 점들이 다양해 보입니다. 자,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모나리자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리자 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임순재 대표님이 먼저 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전일,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었죠.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가장 큰 게 이제 펄프 가격에 대한 인상 관련된 부분이 가격이 높아지면서 제품 인상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작년 매출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진했었던 이유는 이제 작년도에 펄프 가격, 그다음에 폐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 물류비 증가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펄프 가격이 작년 12월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펄프 국내 이제 펄프 가격의 이제 주요 지표인 이제 SBHK 뭐 남부표백 혼합 활엽수 크래프트라는 뭐 그 약자인데요. 네, 네, 좀 어렵습니다. 뭐 지난달 3월 달에 78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그 5월 달에 925달러를 찍은 이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작년 12월에 655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그 폐 골판지인 팩 골판지 가격도 킬로그램당 145원으로 작년 9월 이후에 계속 이제 145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가격대가 이제 높아지는데 이뿐만 아니라 제품 운송비도 최근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그 제지 회사에서 원가 부담이 이제 커지면서 제품 가격을 올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솔진이나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 5월부터 뭐 인쇄 용지 가격을 지금 한 10에서 15%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뭐 그 인쇄 용지뿐만 아니라 여타 제지 관련된 모든 제품이 아마 인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1분기까지는 실적이 다소 부진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2분기에 이런 이제 가격 인상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 실적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에는 뭐 모나리자 뭐 제지 관련 종목들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이런 수혜를 볼 것이다. 결국에는 다 인플레이션과 연관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별로 좋지 않게 보고 계시네요. 모나리자 안 갑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조용필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네, 네. 노래 한번 해주시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업력은 상당히 오래됐죠. 네, 네, 그런 쪽에서 화장지, 티슈, 기저귀, 마스크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원래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화장지 브랜드는 네. 좀 경쟁은 여전히 심화된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뭐 친환경, 프리미엄. 요즘 보니까 휴지가 거의 뭐 면 소재처럼 매끈한 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격은 셉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시장은 성인용 기저귀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령화가 될수록 나올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성장 부분인데 의외로 예전에는 이런 거 찾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마트나 매장 가보게 되면 점점 더 관련된 용품들이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펄프 가격 상승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펄프 가격 상승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도 이를 반영하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실적이 안 좋게 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이런 모나리자 같은 화장지 업체들은 바로바로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격보다 용량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솔직히. 네. 용량을 손대면서 가격을 이겨내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또 하나 가격이 저항이 없는 쪽은 편의점용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에 휴대용이 1,000원이었는데 네. 요즘 1,300원입니다. 네, 30% 올랐습니다. 다 오르네요. 네. 그런 쪽에서 그럼 만약에 이런 효과가 그대로 실적에 반영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나왔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앞서 대표님 얘기처럼 충격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이를 좀 안고 나오는 실적의 부분들이 확인돼야 되는데 근데 실적 흐름들이 작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34억인데 시총이 1,500억입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많이 붙었다고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어떤 펄프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는 쪽으로 사는 게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마스크 실적의 공백을 과연 무엇이 메꿀 것인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스크 관련 종목들이 뭐 어제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뭐 마스크는 벗게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모나리자가 과연 그 이후에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그리고 또 고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모나리자 오늘도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